내가 여러분, 서울에 어떤 사는데 걸 같이 했어요. 한세랑, 이게 다이브랑, 도한세랑 다이브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뭔가를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한세가 아주 기똥차게 해냈다. 그렇지. 거의, 진짜 신고식을 제대로 했다.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날카로운 칼들을 우리에게 선사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다 찔리고, 찔릴 이유만 남으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때까지 봤던 한세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지만 훨씬 더 응축돼 있고 더 도한세만의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한세 팬들의 원래 팬들의 반응이 어떨지, 혹은 한세를 새로 알게 될 사람들이 한세를 어떻게 볼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설렙니다. 야, 그뭐다 네가 잘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근데 형이 많이 노력했지. 나랑 호중이가 한 거야. 진짜 열심히 했지, 나랑 형들이. 호중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싹 받는 거예요. 많이 우리 했다. 한세 올라가 이러면서 탁 이렇게. 아, 근데 그딱그 봤잖아요,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근데 진짜 그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지? 나도 그 되게 포인트. 너무 그 아름다워, 뭔가. 나도 그 포인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이번 컨텐츠에서는. 왜냐면 한세가 처음 소개되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다가갈 수 있게, 더 이제 뭔가 형들이 얘가 좋은 형들을 만났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방면으로도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걸은 대로 좀잘 나온 것 같지 않아? 그런 느낌으로. 아, 진짜 그딱 그거예요. 내가 참 여러분, 셋이 한 노래가 나와요. 셋이 뮤직비디오도 한 노래 나오고. 나와요. 나올게요, 그냥. 나오는 순간. 셋이 한 노래가 근래, 진짜 근처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뭐, 크게, 오래 안 기다리셔도 한세의 멋진 모습. 그리고 어떤 저희 둘이 이렇게 한세를, 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어딜 가든 또 형복이 있어서 좋은 형들을 만나는 그 복이 있거든요. 형, 근데 언제 나와요? 그걸 알면서 물어봐, 미친놈아. 아, 미쳤어. 안 넘어오네? 아, 잠깐만. 근데, 근데 실제로 몰라서 물어봄. 실제로 몰라? 한번못 들었어요. 난 들었는데. 몰라, 안 몰라. 말해줬어. 나 말해줬어. 네가 까먹은 거지. 내가 언제 까먹은 거야. 나온다고 말해줬어. 눈으로 욕한대. 데일리 형님이 눈으로 욕한대. 야, 대표님 카톡 왔다. 저? 그나못읽못 읽긴 하는데 왔어, 카톡이. 아, 근데 뭐 몰라시 그냥 말했는데 어떻게 거짓말이라 그래? 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우리 셋을 소개하기 되게 좋은 컨텐츠인 것 같지 않냐? 그치. 그치? 여러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그니까요. 잠시 나가주세요라고 있네. 댓글에. 님, 눈 감, 대표님 주무세요. 뭐 이런 게 또. 아, 저희가 뭐, 혼나거나 하지 않는데, 이제, 뭐랄까. 그냥 어떤, 이게 약속. 사전에 회사와 협의되어 있지 않는 내용. 약속들이 이제 깨지니까 또 서운할 수 있지 않을까, 대표님이. 근데 또 희한하게 팬분들은 스포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알고 있을 것 같아. 너가 어떤 무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제 나의 팬분들은 알죠. 팬분들은 사실 너에 대해서 이제 잘 아니까, 사실 그쵸. 우리보다 더잘알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드로 나올지는 난 사실 예상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예상보다 나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저건 지금 너의 컨디션으로는, 너의 이 에너지로는 조금 더한 것도
보여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항상 좀 우리 뭐 기본이잖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게 기본이잖아. 그렇죠. 혹은 더 놀래켜 드려야지.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 어떤 것들이 나올지.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맞아. 뭐 쪼개 친놈들이 아 뭔가 이거 방송 아 방송 감이 이렇게 방금 떨어졌지 나? 나 이렇게 방송 감이 떨어졌지? 왜 그러냐? 나 말빨이 나쁘지 않은 캐릭터였는데. 자주 해야겠다 라방을 좀. 이제 셋 소통하는 게좀 바보 됐어. 바보 같은 올려 게좀 바보 같은 게 나쁘지 않아. 됐죠? 내가 봤을 때 네가 망대가 아니다가 막내가 돼가지고 뭔가 막내처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좀 뚝딱대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약간, 뭔가 그냥 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약간. 노잼 됐네. 호중이는 그런 거 없는데. 감 같은 거. 소통 감 없었던 같은 거. 네, 아, 앞으로도 없을 있었는데. 것 같고. 호중이, 뚝딱이는 호중이가 맡고 있으니까. 나는 분발해야겠다. 너가 덜 뚝딱여 보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봐야 되잖아, 얘들아. 어디 내일 가는지 아침에 말하지 봐야. 마라. 어디 가는지 말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근데 아니, 지금 겁나가지고 방송. 내가 단둘이 치네. 어디 가지 말하지 마. 아, 근데 그거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생각났어. 내일 아침도 그거 생각 못하면 말이 되냐? 알람 맞췄어. 알람 맞췄어. 사람이네, 이거. 알람 맞췄어. 내일 늦게 오면 진짜 5분당 5만 원 하자. 5분 5분당 단위로 5만 원? 끊어가지고. 5분 늦게 오면 5만 원, 10분 늦게 오면 10만 원, 이렇게. 콜? 콜? 일찍 가면? 그건 없어, 미안. 없어요? 아, 너무하네. 알람 맞춰야겠다. 다시 맞춰야겠다. 더 일찍. 네. 야, 뭐 어쨌든 그 팬들이랑 조금 더 소통해, 한세야. 네. 뭐 무물도 하고. 네. 너무 많은 걸 말하지 말고, 네. 제발. 오케이, 오케이. 오늘 거기까지. 아까 얘기한 것까지. 소통을 좀더 하다 와. 그냥 끄지 네. 말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하여튼 뭐 호중 일찍 자라. 내일 아침에 보기. 네, 알겠어. 갈게, 한세야. 형, 자요. 축하해. 자요. 안녕. 내일 보자. 내일 봅시다. 정신없었어. 재밌었어. 어쨌든 이제 좀 입이 풀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우왕 나 낯가렸어. 아까 이제 저희 더 다이얼 멤버 형들 이제 앞으로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더 다이얼 멤버로서도 그렇고 다 같이 셋이서 많이 앞으로 뭔가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낯가렸지만 우리 형들이랑도 친하게 예쁘게 멋있게 같이 우리 행복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약간 요즘 제가 그걸 느껴요. 아, 수빈이가 이런 기분이었나? 약간 나쁘지 않을지도 이런 생각했지.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재밌게 하려고 해요. 이제 전 달릴 때니까요, 또 달려야죠. 이따 이거 하고 무무를 여기서 할수 있지 않나? 이쁨 받고 있죠. 오늘 또 같이 달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래 쉬었어. 달려야 돼. 달려갑시다. 근데 다들 궁금한 건데 예상을 하고 계셨나요? 제가 더 다이얼 뮤직인 거라는 걸 다들 예상을 하셨나? 뭔가 어제 회사 계정도 그렇고 형들 계정에 올린 것들 사진들 보고 다들 전 줄 알더라고요. 너무 티했나 그렇게? 다들 알고 계셨어요? 아 한세 더 다이얼 뮤직 갔겠구나. 알고 계신 건가? 아, 웅 조금? 그럼 많이 알고 있었단 건데? 아, 내가 회사 계정 팔로우한 거 보고 알았다고? 아, 내가 그런 실수를 했네. 아, 회사 들어가는 건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회사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더 다이얼 뮤직 팔로우한 걸 보고 알았다고. 그걸 캐치한 분들은 알았겠네. 근데 그걸 많이 캐치한 거네. 아 사진들 어때요? 사진들? 공개된 사진들? 개인 컷이랑 뭐 단체 사진이랑 다 보셨나? 제 것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형들 것도 그렇고 진짜 뭔가 좀 당돌한 락밴드 느낌 아니에요?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진 반응이 궁금한데. 마음에 들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조금 걱정했어, 뭔가. Yes, yes. 좋았어. 그 촬영한 그 단체 프로필이라든가 프로필 사진, 더 다이얼 프로필은 이제 형들이랑 저희 셋이 더 다이얼 멤버들 끼리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사진 방향성을 갈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형들과 제 의견이 이렇게 골고루 묻어 있는 사진들인데 마음에 들어 해서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거 있으면 Q&A 한번 할까요? 잠깐? Q&A 창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너가 팔로우 했잖아. 맞음. 우리 막내 하러 하니까 기분 이상해.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수빈이가 이런 느낌이었나? 컴백식이요? 컴백식이는 잘 말해야 돼 이거. 늦지 않게 좋았다. 막내가 된 소감은 좋아요. 형들이 잘 챙겨줘요. 진짜 데일이 형, 비관이 형이랑 다이브 형이 정말 잘 챙겨주고 또 제가 저 그 이제 새로운 팬덤 이름을 생각했어요. 아 골랐어요. 많은 DM을 받고 많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좋은 거를 떠가 딱 그 간결한 좀 야마 있는
그런 거 찾아가지고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그좀 멋있게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서 갑자기 라방 하다가 착 말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소통 어디서 하냐고요? 소통? 인스타? 스레드? 저 DM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있어요. 보내주세요, DM. 제가 최대한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당 뭐냐고? 아, 근데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 고른 생각해낸 그게 DM 업데이트돼서 막혔다고? 그건 제가 다시 볼게요. 다른 Q&A. 진짜 웃기네. 지금 비건이 형 보고 있거든요. 비건이 형안 보고 있네. 비건이 형안 보고 있네. 비건이 형인 척 하네. 내 어디서 보기로 했냐면 그건 진짜 비밀이에요. 셋이 보기로 했어요. 셋이. 더 다이얼 멤버들끼리. 춤추는 거 보고 싶다고요? 나중에 데이리 형이랑 같이 춤추는 거 하나 올릴게요. 응원봉 생각이 있냐고? 응원봉? 그거 생각 못 했는데. 프로필 헤매코 어떻게 정한 건지 궁금해요. 눈물 콧물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사진, 그러니까 의상 헤매코 모든 컨셉을 다 멤버들끼리 이제 더 다이얼 멤버들끼리 셋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막 이런 거 어떠냐, 이런 거 어떠냐,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거 멋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작업물이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서 눈물 콧물 날 정도로 마음에 들어서 다행입니다. 안무가 없죠. 안무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춤을 출수 있을까요? 아, 춤을 출까요? 뭐, 인스타에 뭐, 가끔 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하려는 음악들이 다. 근데 뭐, 안무가 있으면 멋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노래가 나오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선물 같은 거 아까 DM으로 봤는데, 선물은 이제 그 워너뮤직 코리아 언컷 포인트 쪽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언컷 포인트, 워너뮤직 코리아 언컷 포인트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춤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주는 약속 못 드려 좀 그렇지만 또 그럼 못 지키면 또 그러니까 뭐 심심치 않게 뭐 그렇습니다. 다른 Q&A. 챌린지 같은 거 만들어주면 한다고? 챌린지? 오, 재밌겠다. 신곡 나온 앨범의 타이틀곡, 막, 릴스 같은 거. 좋은 생각인데? 재밌겠는데? 오케이, 적극 수렴.
사클보다는 음원으로 들려드릴 수 있게끔 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음악 활동은? 창작 활동은? 또 다른 Q&A를 골라봐야겠다. 굿즈. 이거 여러분들 굿즈 제가 또 아니다. 굿즈가 나온다면 어떤 걸 갖고 싶아 어떤 걸 원하세요? 굿즈가 나온다면 어떤 걸 갖고 싶으신지 약간 그 뭐가 좋을까? 굿즈? 그러니까 막 후드티 뭐 이런 목걸이. 근데 이거 다 대리 형이 한 건데. 근데 그런 게 아무래도 편한 거? 실용성 있는 거. 그럼 옷이네. 의류. 의류랑 액세서리. 의류랑 액세서리 이런 거. 키링. 굿즈 원하세요? MD? 후디 같은 거. 오케이. 그립톡! 오, 그립톡 나쁘지 않을지도. 그립톡 같은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 오케이. 예쁘고 멋있는 걸로 한번 고민해볼게요. 아, DM 이제 허용해줘야 보낼 수 있다고? 오케이. 왜 이렇게 점점 인스타가 어려워졌지? 탈색할 생각 있냐고 하는데, 탈색? 이번 노래에 탈색? 아직 잘 모르겠어요. 탈색 안 한 지 오래되긴 했는데, 이거 뭔가 염색을. 염색한 거 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염색할까? 그러니까 제가 흑발이 편해가지고 흑발을 하는데, 흑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컨셉은 블랙 고고하는데, 지금 컨셉 어떻게 알아? 아,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그 인스타 그 찬반 대결로 탈색, 염색, 아예 탈색, 흑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번에 했을 때 반반 나왔어. 블레이즈 금발이었으니까 이번에 흑발? 그것도 괜찮은 생각. 지금 Q&A 고르는 중. 해외 공연 계획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육하님이랑 작업한 곡이 있나요?
유카 형이랑 또 2년 전에 타이틀곡 제 타이틀곡을 유카 형이 도와줬는데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형이랑 하면 저야 너무 좋죠. 월간 도안세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단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말복인데 뭐 먹었냐고요? 저 어제 치킨 먹었어요. 치킨도 닭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대일형 집 가면은 소영이랑 놀아주냐고요? 소영이가 절 놀아주면 놀아주죠. 소영이가 절 놀아준다면 저도 놀고, 소영이가 안 놀아주면 저도 못 놀고. 수염 자라? 수염 났어? 났는데? 무슨 수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수염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 얼마 전에 이제 승식이 형 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승우 형이랑 같이 셋이 밥 먹었어요. 오랜만에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내일 계획은 대일이 형이랑 호중이 형이랑 일단 만나야 돼요. 그게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아침 일찍이라서 아까 대일이 형, 비건이 형이 말하는 거 봤죠? 들었죠? 1분당, 아, 5분이랬나? 5분에 5만 원? 1분에 5만 원이랬나? 어쨌든 늦으면 큰일 난다는 거. 아, 맞아요. 승식이 형이랑 승우 형이 만났을 때 군대 얘기만 해가지고. 근데 뭐 형들이 잘 지내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던데. 제가 10시 반까지 할게요. 라이브를, 여러분. 10시 반. 완전 행복하죠. 특히 오늘은 더 특히 행복하고요. 이제 조금 엄청 행복했다 한 마음으로 지금 그러니까 한 4, 5월 부터 지금까지 100% 행복하지는 솔직하지 못한 얘기인 것 같고, 100% 행복했다고 얘기하면 솔직하지 못한 것 같고, 왜냐면 좀 바로바로 뭔가 좋은 소식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고, 더 행복해야죠. 같이. DM 허용해야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DM 그거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인스타 어려워. 노래 스포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 큰일 나요. 그거 하면 진짜로 사단 나. 절대 안 난다 진짜. 아, 선물 편지 이런 거 공지 따로 올려드릴게요. 선물 어디로 보내요? 편지 어디로 보내요? 이런 거 다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공지 따로 인스타를 올려드릴게요.
아마 워너뮤직 코리아 언컷 포인트로 보내면 될것 같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회사와 소통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 인스타든 제 인스타든 알려드릴게요. 팬덤 이름 힌트? 이게 진짜 스포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회사도 모르는 얘기라서.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제가 고른 건, 속으로, 마음속으로 고른 건, 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이름에서 좀 유추할 수 있다. 콘서트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야죠. 예. 이건 저도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태풍 조심하세요, 태풍. 공연해야지.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여러분? 9분 남았어요. 일본에 놀러 오세요? 아, 일본에 오세요 하는데 불러주세요. 50km 날라간대. 상태 조심해. 전 날라갈 일이 전혀 없겠네요. 아, 태풍 피해가 좀 있구나. 아이고, 조심하세요, 진짜. 외출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공연 한번 보러 오세요, 진짜. 재밌는 공연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저도 조심할게요. 아무튼 좀더 다이얼 뮤직의 한세 도한세로 이제 오늘부터 인사드리는데, 좀 새로우면서 어색하고 낯설고 이런 느낌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제 새로운 행보와 제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네, 새로운 이제 식구들 좀 좋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다 같이 멋있게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진짜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저의 새로운 행보를 포함해서 당연히. 저는 약간 제 인생의 이막이 열린 것 같아요. 뭔가 진짜 터닝 포인트.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몰랐던, 알았던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아, 지금 이 단계가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거스를 없이, 그러니까 서슴 없이 그냥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또한 과정이다. 행복하게 하면 된 거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뭘 하든 어디에 있든 행복한 게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고, 같이 행복합시다. 댓글 읽는 중. 얼른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온 거고. 어른 됐다고요? 그런가? 27이면 어른인가? 게시물 왜 다시 지웠냐고요? 좀새 출발 느낌? 그리고 어떤 일종의 간지? 뭐 전에 게시물 뭐 보관함에 있거든요. 보관함? 지우지 않았어요. 보관함에 있는데 그 얘기는 또 언제 꺼낼 수 있다는 거. 근데 당분간은 좀이 인겜을 더 다이얼 뮤직 인겜을 유지할 것 같긴 한데 보관함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에 게시물들 다 보관함이 있어요. 네. 삭제 안 했습니다. 보관 중이고요. 제 인겜을 좀 알아주세요. 저희 셋의 인겜을 저희 더 다이얼 뮤직의 인스타 감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게시물들 뭐 보시고 싶은 거 알겠는데 저도 그거 다 보관함에 넣으면 팔로워 떨어지고 저도 좋을 게 없어요. 근데 그 간지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 새 출발 새 시작이니까 간지나게 어차피 그리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닐 거 아니야. 트위터나 뭐 어쨌든 뭐다 돌아 저장할 거다 저장했잖아. 그리고 당분간은 거기서 보기로. 꺼내보기로. 본인들 갤러리에서 꺼내보기로 하고, 제 인스타에서, 그러니까, 귀찮게, 내 인스타로 들어오면 다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유지하자, 이거 감성, 우리. 우리 뭐 오늘만 볼거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만 볼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 알만한 사람들끼리 왜 그래. 그래서 지켜주자. 우리 오빠의 간지 갬성 좀 지켜주자. 에이, 다 알면서 그래. 왜? 무튼 진짜 오늘 많은 얘기를 한것 같은데 오늘 얘기 드려서. 아, 좋은 소식밖에 없다는 거. 좋은 소식밖에 없어서.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귀여워서 봐준다고. 귀엽게 돼서 다행이다. 아직까지 귀여워서 다행이다. 진짜 요즘 그런 생각해. 아직까지 귀엽구나. 그런 거. 끝. Mm. 뭐 이제 2분 남았는데 한몇개더 Q&A 받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막내의 비염폭탄 가버려. 되게 재밌는 게 저희 더다이얼 셋이 다 3살 차이에요. 내가 27, 다이브 형, 호중이 형이 30, 비건 형, 게이리 형이 33, 333이야. 아, 33이야. 3살 터울이야, 3살 터울. 딥샤워 형, 샤워 형, 아령, 형 안녕, 아령 하세요 형. 이렇게 늦게 들었어요 형. 아까 데일이 형이랑 호중이 형이랑 셋이서 뭐 소통 방송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동안 들이냐고요? 그러니까요. 또 데일이 형은 또 동안이죠 진짜 데일이 형. 대리형 동안이요. 대리형 동안이지. 호주형도 그렇고. 아, 다들 저도 피부가 하얗고 좋은 편인데 형들 민낯을 보면은 와, 어떻게 저게 저렇지? 다들 뽀얗고 결점이 없어. 관리가 잘 돼 있는 30대들이에요. 나도 그래야 되는데. 나도 이제 좀 있으면 30인데. 형들 곱지. 우리 형들 나이를 이제하는 팬들도 있겠다. 당연히 무튼 앞으로 뭐 더다일러 많이 보여주고 또 저도 더다일러의 도안스를 많이 뭔가 이제 할 건데 제 노래는 물론이고 제 비건이 형 다이브 형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형들이랑도 다 같이 친하게 지내십시다. 그럼 이제 저도 내일 일찍 나가봐야 돼서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좀 씻고. 여러분들 오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방송 소통방송 같이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더 좋은 소식 오늘보다 더 좋은 소식들 많이 들고 올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저장해 줄 수 있냐고요? 저장 뭐 나갈 때 할 수 있는 건가? 녹화하신 분 없어요? 지금? 네, 끄기 전에 물어볼게. 지금까지 녹화한 분 없어요? 손? 녹화한 분 없다고 그러면 내가 저장하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녹화 완? 오케이 확인! 녹화 완 확인! 있대요 있대요. 다들 서로 공유하세요. 아, 녹화했는데 제발 저장해달라고? 알았어. 오늘 저장하고 내일 지워도 돼? 오늘 일단 저장하고 내일 지워도 되나? 저장이 인스타로 되는 거야? 내 핸드폰 갤러리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용량이 많긴 한데 아, 인스타에 되는 거야? 그럼 뭐 할게요. 내 핸드폰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면 용량 때문에 조금 애매할 뻔했는데. 갤러리에 왜 되냐고 물어본 게 이것도 진짜 직업병이라면 그건데 옛날에 이제 브이라이브는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용량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야. 어마무시해요.
바로 지우는데 못 지울 때는 막 사진이 저장이 안 돼. 그래서 난 그 옛날에 한 몇 년, 4, 5년 전에 인스타 라이브를 생각하고 물어보고, 아니 그 브이라이브를 생각하고 물어본 거야. 어쨌든 지금 4분 초과했는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티라서 갈까 확실하게 잡거든요. 캡처 타임. 오케이. 좋은 밤. 좋은 밤.